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너무 큰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하시던 말씀들 나누세요. 코치님은 전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네. 저는 혹시 전생 네네. 그 인터넷에 유료 강의, 그러니까 유료 영상을 봤어요. 네. 예. 레드선 영상을 6,000원인가 그때 주고 사서 예. 네네. 그 당시 곰플레이어로 1시간 동안 재생하면서 네네. 방에 네? 불 끄고 영상 계속 집중하면서 고도의 집중력을 활용하니까 제 전생이 보이더라고요. 뭐 나왔어요? 물리학자요. 네. 오. 물리학자.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인간사에 아주 큰 업적 기여를 한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였습니다. 네네. 오. 전생으로 인하여 현생에 뭐 관여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다 죽었냐면은 그때 이제 비커에다가 뭘 한 방울 스포이드로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갑자기 폭발이 딱 일어나면서 그때 죽었고 그때 제가 깨어났거든요. 그게 제 전생이었습니다. 아, 깨달으셨구나. 네네네. 뭐 잘못된 실험을 했나 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전생이라는 것을. 전생에 그닥 똑똑하지 않으셨나 보네. 자신 있으시네요. 미더덕님. 네네. 네네. 전생에 약간 네 파충류셨을 것 같은데요? 아, 본인이 대머리 독수리라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탈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생에 아, 전생에 큰 죄를 지셨나봐요. 제 마이크 괜찮나요? 아, 소리 꺼야겠다. 씨발 왜 쫓아왔지? 네. 아, 짜증나. 저분이 먼저 있었는데요? 수감된 새끼는 저분이 먼저 있었다고요? 네, 밑에 근데 내려가 있었어요. 그러면 스토커네. 내가 들어갈 방을 찾아갖고 미리 들어와 있었네. 씨발년. 목소리 피해. 목소리만 들어도 존나 할 게 없네. 피해망상. 근데 어디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있었지? 저를 스토킹하는 거죠. 전생에 예언자인가요? 아, 미더덕님 마이크 존나 아, 크다 진짜. 미더덕님 마이크 설정 좀 하세요. 예, 아, 저 전생에 미더덕이 난다고요. 다 빠져가는 머리털 부어 잡으면서. 근데 와그장님 이제 마이크 괜찮아진 것 같은데. 냉냉펀치님은 전생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냉냉펀치하는 고양이요. 아, 냉냉펀치. 아유 씨. 아. 제가 봤을 때 냉냉펀치님은 냉냉 냉냉펀치님은 약간 그 수확철에 이렇게 많이 잡히는 벼멸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냉냉. 예, 고양이가 벼멸, 아니라 벼멸구 맞네. 고양이가 아니라 곱댕이 아니었을까? 냉냉. 발은 곱둥이 점프력이 좋죠. 존나 나오는. 예. 곱댕이가 네, 아니었어. 지나가는 사람 네 발뼈 뒤지실 거네요. 그 보둥이가 정신 와그작 맞죠? 네, 그런 거 같아요. 아, 저, 그 괴물을 아캄 수용소에 가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꼭. 마이크가 네. 너무 안 좋아. 저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아니, 저분이 내 방을 돌아다니면서 막 자위를 하시길래. 예? 네. 왜? 저분이 역겨워가지고. 그래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왜? 뭘 겪었다는 거예요? 자위. 막 네, 막 그러시더라고요. 신음소리는 왜 이랬다고요? 아, 걔 노잼들이 씨발 새끼 그냥 주워 담지도 못하고 아우 역겹네. 네? 저분은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누가 방금 방구로 씨발 예, 누가 방금 이기통 어, 이게 들리나요? 예. 누가 몸 안에 있는 가스를 다 뿜어내죠. RPM을 왜 올리시나요? 누가 아, 씨발 마이크 테스트를 왜 여기서 하냐. 예. 사운드 야무지네요. 아, 이 마이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네네. 혹시 본인은 전세계 뭐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메뚜기요. 왜요? 제가 높이뛰기를 3m 80을 뛰거든요. 오, 높이뛰기 선수예요? 아니요, 아니요. 혹시 운동하세요? 저 네? 운동합니다. 비영신 새끼. 정신 아그장님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네네. 그래, 올려요. 정신 아그장님은 전생이 뭐였어요? 근데 이번에 왜 내려가 있던 거죠? 안정이 미쳐. 마이크가 너무 안 좋아. 아. 정신 아그장님. 정말 지지직거렸어요. 예. 당신은 전생이 뭐였나요? 잠깐만요. 반장님 미친 새끼예요? 아가리 하세요. 아, 알고 있으니까. 괜히 방장한테 시비 거네. 반장님. 아니 근데 방장님 진짜예요? 네, 제가 진짜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저 그래도 해명할 기회를 좀 주죠.
와그장님. 어, 마이크 누구야? 내 빵 존나 쳐버리고 싶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아니라는 반박을 하세요. 땡땡펀치. 반박을 하라는 게, 그게 제가 안 한 짓을 저 새끼가 그냥 헛소리 하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죠. 맞아요? 반장님 미쳤어요? 씨발 새끼야. 근데 욕 다 안 하는 짓이라고 뒤질래? 사람한테 모함을 하면은 보통 저런 반응이 나오긴 합니다. 그럼 이건 이거 방장님이 잘못한 거네요. 방장님 모함하셨나요? 같이 들은 사람이 여러 듣기 때문에. 근데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 방장님 입장에서는 어쩔 건데 네가 네가 방구석에서 욕하거나 화내거나 어쩔 건데 네가 여기서 듣기 전용 참여자로 내려가는 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처먹기라도 하세요. 제 전생은 뭔지 아세요? 방 파세요. 제 전생은 고라니입니다. 궁금해요. 그리고 그 고라니를 로드킬한 게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생에서 지독한 인연으로 자꾸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런 괴물은... 냉냉펀치님. 냉. 몇 살이세요? 25이요. 몇 년생이시죠? 99년생. 무슨 띠입니까? 토끼띠. 어? 오, 아 맞네. 방, 맞아요. 방, 맞아요. 맞네. 코트님이랑 띠동갑 아닌가요? 맞죠. 어? 아. 코트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18살이요. 몇 년생 무슨 띠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18살이요? 무리수를 두셨네. 아, 38인가 보네. 뭔 개소리야. 저분 37이고요. 네. 아니 저기 그 냉냉편지님. 냉냉. 그 컨셉 자꾸 유지하시는 이유가 고양이가 되고 싶나요? 아니요. 저는 전생에 고양이였어요. 곱빙이라니까요. 귀여운 고양이. 하, 어떤 면상으로 네.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냉냉. 예. 혹시 냉냉 펀치라는 뜻이 혹시 얼굴에 펀치 맞으셔가지고 재미없어요, 주임다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렸습니다. 계속하시고 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면상에다가 예. 얼굴 진짜 꽂아버리고 싶다. 면상에다가 네, 얼굴을 꽂는다고요? 네. 누구 얼굴을 뜯어서 거기다가 면상을 꽂아놓죠? 죄송합니다. 곱댕이 다가오지 마셔주시고요. 두 분이나 두 분 똑같습니다. 아 시간이 이래가지고 뇌절이 왔네. 정신 아그장님 좀 올려주시죠. 잠시 제가 좀 네. 밀층 그 심층으로 저 진단을 해볼게요. 정신님 의사신가? 다이어트 얼마 했어요 지금 그래서? 고라니 우는 소리 들려줄게요. 153cm. 고라니는 그렇게 울지 않아요. 코트님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아, 씨. 고라니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네, 두 마리의 고라니가 아, 너무 웃겼다. 정신아 의장님. 예. 그, 좀, 토크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니가 뭔데? 니 보호자. 뷰티풀 나 뷰티풀 데이. 어떻게 잡으시네요. 아니 저 친구 저를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거든요. 내가요? 네네네. 심쿵하셨는데요. 요 며칠 못... 내가 내 마음이야? 내가 심쿵한 건 이거 어떻게 알아? 그냥 두 분 전생에 부부 고라니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같이 어떻게 나가 아니요 저는 피했어요. 아, 예. 저분만, 아 저분만 당하신 거구나. 예. 아, 혹시 뒷발로 저분 차고 저분만 맞게 하셨나요? 오디오가 겹치네요, 주임단이. 아갈빡 좀 담으시죠. 네, 죄송합니다. 예. 말 잘 듣노. 제가 말 잘 듣는 사람이 취향이라서. 어쨌건 일배하는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 아, 나이. 변함이 없죠. 일배 하나요? 예, 일배예요. 그런 거 안 합니다. 518 드립치고요. 아, 일배 나 싫은데. 온지 드립치고 막 그랬어요. 어,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알아요.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인데 네. 일배를 저 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저는 손절했습니다. 아,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지? 네가 일배를 하니까 하겠지. 그치. 아니야, 난 일배 안 해. 네가 안 하는데 말을 지원해서 하셨겠어요? 맞죠. 어,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날까요? 토크원에서 그런 말 안 쓰는 애들 아무도 없을걸? 증거가 이미 있는데요? 저는 안 쓰는데? 영상 풀어드려요? 갑자기 본인이 쓴 걸 왜 저희는 다... 정신 아과장님 영상 풀어드릴까요? 예? 영상 풀어드려요? 예? 영상이요? 네. 아, 지나간 일 그만 꺼내줘.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예? 5.18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한 그 나 그런 말 단어를 쓴 적이 없다니까. 518개라고 했지. 다른 말 쓴 적 없다. 봤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년이에요. 쓰레기 같은. 다른 말 쓴 적 없다. 518개가 왜 나오셨는데요? 아니 그 인격이 518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두드려 맞았는데 많이 아팠어요. 왜 하필 518개였을까요? 아 또 시작이네.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저 사람 그 닉네임 이력을 보면은 노자로 시작하는 게 많았어요. 일배 많네. 네. 다 노로 끝났나? 냉냉 펀치님. 냉냉. 꼬랑이, 꼬랑지 잡고 힘이 더워줘요? 예? 꼬랑지? 예. 누가 코뿔소를 노뿔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와. 아, 나 이런. 어, 노뿔소 뭐야. 노뿔소는 시와 상상도 못 되는데? 맞아요. 저기 일배라는 거야, 노가? 노래하는 그렇죠. 코트에 놉니다. 노무현 네. 전 대통령. 노래하는 코트에 놉니다. 그건 노래할 때 노자잖아요, 그거는. 예. 네. 님이 한 노랑 제가 한 노랑은 다르죠. 이미 코뿔소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데 그걸 노로 바꾼 거랑 같나요? 그렇죠. 그렇죠. 너 같은 상상력 그러니까. 없는 와, 주임단님 진짜 못하겠죠. 오, 은근히 논리가 있으시네. 주임단님 죽이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있었어요. 이건 경악 진짜 경악입니다, 경악. 사람 이름 같다가 노든 램지. 이게 맞나요? 어, 아, 봐보세요. 봐보세요. 고든 램지가 있잖아요. 그 고로 시작하잖아요. 노, 도, 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아. 노든 램지를 한 겁니다. 개소리하지 마세요. 한 거예요. 개소리하지 마세요. 말이 안 되는 거 해명을 해야지. 아 노래하는 램지라서. 아, 또 어디가 되나? 노래하는 램지 오늘도 노래하고 오늘도 톡톡톡 아 진짜 노래하는 램지 아 존나 엉팽이 없네 램지란 말이 존나 뻘하게 웃기네 노래하는 램지 아 엉팽이 없네 진짜 노래지 아무튼 당신은 일베라는 것에 대해서 일베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했으므로 당신은 일배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는 일배에 대한 그 의혹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뭔데요? 저는 일배가 아닌 이유. 네. 제가 만약에 진짜 일배충이었다면 제가 제 닉네임 내력을 깎겠습니까? 다음 노뿔소. 어? 네, 다음 원래 일배는 당당하지 않나요?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들 따던데 일배. 네, 다음 5.18 드립친 생각 없는 년. 아니요, 저분이 방송을 하는데 제가 깎겠냐고요. 그러니까 님들 깔 수 있어요? 닉네임 이력? 애초에 저번에 들어왔을 때 그럼 냉냉펀치님의 닉네임 이력을 한번 봅시다. 냉냉펀치님 깔 수 있죠? 저요? 네. 어, 땡냉. 해보세요. 어, 별거 없는데? 네. 숨겨진 사탄이 보일 것 같은데. 가슴망. 게이방 학가이 84kg 팅커벨 볼게요 땡땡 토큰 이절지킴 변호사 두리안 서비스 별거 없어요 저는 깔끔해요 싸발크루 간부 이 정도면은 뭐 어, 땡땡님 혹시 사바이크루 간부셨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반장님도 까보죠? 저요? 네. 어, 저 까져 있지 않나요? 그러네. 다들 정상적이네. 네. 저도 좀 깔게요. 네네. 두리안 서비스가 정상이라고? 두리안 서비스 회사 이름인데? 예. 두리안 서비스는 두리안이고 잘못된 건 없죠. 정신 와그장님 면상에서
두리안의 생김새가 보이네요. 정신 와과장님도 까주시면 안 돼요? 저요? 냉냉. 오늘 한번 깠기 때문에 안 깝니다 이제. 지랄한다. 제 닉네임이라고 한번 볼게요. 또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보네. 내 스스로도 나를 자아 그 뭐야 점검을 해야 돼. 자가 점검을. 그렇게 해서 이런 거 막아야 돼. 제주 흑돼지. 별거 없네요. 청산 유수 사팔. 호날두. 호잠 레지. 호잠 레지가 뭐예요? 아, 그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에요. SF 소설에. 네. 호잠 레지가요? 네네. 일화가 주인공이라고요? 정신 와그장님은 본인 프로필을 못 갈 건데 왜 남의 프로필 가지고 호잠 레지가요? 네네. 네이버에 쳐봐야겠네. 아니 근데 안 나오는데 호잡레지? 아 그게 소설이 되게 그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 그 소설이라서. 아 제목이 호잡레지예요? 호잡레지? 혹시 영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풀이한 거지. 원래는 이제 호잡레지. 아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네. 아 나는 사람 그냥 한 번쯤에 일탈은. 그러니까 아 둘이 똑같네. 그거 게임의 사람 닉네임이거든요 저거.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SF 소설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호잠레지예요. 에라이 호잠레지. 아 그래요? 그 SF 소설 책 이름 뭐예요? 완전 호잠레지 노. 저 제가 알기로는 서양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네네네. 그 아이씨. 호잠레지가 그러니까 자그 성찰을 하기 위해서 우주를 떠도는 이야기의 그 SF 소설 이야기고요. 알려주세요. 와 진짜 상상력 풍부하시다. 노포쇼가 할 말은 아니죠? 넌 뭐예요? 아 웃겼다. 와그장님 프로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저요? 싫어요. 저 또 논란 생겨요. 이미 여기서 더 논란이 생길 게 있나요? 논란은 논란으로 본인, 덮는다고. 본인도 알고 계신가 보네요. 논란이 생길 거라는. 그 본인도 일부인 걸 지가 인정하잖아 지금. 네 어차피 그러면 열게요. 네. 네 빨리 열어주세요. 최신 것도 있으니까. 암흑물지. 그 호잠레지가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우주를 떠돌면서 여행하다가 램지라는 친구를 만나요. 곧. 예. 고듬 렌즈요? 알고 만났. 아니 아니요. 호잠 렘지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있거든요. 예. 볼게요 닉님. 아, 여기 운지도 있네 확실히 여기. 운지요? 어디? 운지가 있다고요? 여기 어디인데요? 여기 3월 22일날 여기 있네. 여기 운 점점 지 점점점 있잖아. 와 씨발. 이 새끼 빼박이잖아 봐봐. 씨발 진짜 신세끼네. 운점점지점점 아니 그리고 죄송한데 내가 이거 단어를 뺀 거예요. 운동하지를. 근데 죄송한데 고필쇼는 뭐고 찐모형은 뭐죠? 뭐야 뭐 그럼 너 운동하지 너 지금 여보세요? 너 지금 뭐해? 어 나 지금 운지 아, 뭐라고? 아니 운동 지금 가는 중 운동하지를 제가 중간에서 뺄 겁니다. 열심히 뛰면서 너 지금 뭐해? 어 나 운지 중 이게 맞아요? 예? 네? 운동하지 맞아요? 네, 억지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의 뭐 호잠레지급의 지금 그 세상에 어느 누구 운동하면서 운지한다 그래요. 씨. 예. 아. 근데 그건 그렇고 닉네임도 멀쩡하잖아요. 별거 없죠? 아니 죄송한데 보뿔소는 해명하시죠. 야? 보뿔소? 보뿔소 4월 1일 보뿔소랑 3월 27일 찐무용도 하시죠 저거? 와 이거 지금 토크온 청문회 열렸습니다. 이 새끼 뭐하는 새끼죠 이거? 야? 이거 저번에 다 얘기 끝난 얘기예요. 아 찐무용? 그러니까 미친놈아 하니까 이거? 찐무용이 뭐야 저게? 에? 뭐가 있는데요? 보뿔소? 뭘 찢어요 대체? 치소 수감녀. 근데 애초에 저 사람 이름이 보뚱이라는 아주 더러운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아 예. 운지가 제일 심하긴 하네. 혹시 보뚱의 운지는 진짜 심하다. 운지는 조금 좀 선 넘는데. 아니 운동하지라니까 운동하지. 그럼 운동하라고.
내가 중간에 점점을 왜 붙였겠어요? 운동하지 랄 하네. 저렇게 모든 게 장난적이니까. 운동하지 랄 하네거든요. 정말 정신아, 정말 정신아, 그 피처링이 없겠지. 아 너무 역겨워요 진짜. 나 오까지 마시고 전 정상입니다. 정상 아니야. 벌어진 딸기? 문지라는 닉네임은 내가 닉네임이 벌어진 딸기라고요? 딸기를 보통 먹을 때는 그냥 이제 씹어 먹잖아요. 와. 앞니 쪽으로 해가지고 세 등분 정도 이렇게 찍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입이 크신 분들은 이제 한 입에 넣거나 2등분으로 먹거나 그런데 이거를 딸기를 벌린다고요? 가즙이 있잖아요. 딸기가 이제 이렇게 딸기가 벌어, 무슨 계란입니까? 가즙이 있으니까 딸기가 맛있다 이 얘기입니다. 3월 26일에는 노절일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노일절. 아 내절이란 뜻이죠. 노절. 아 내절이란 뜻이죠. 진짜 빼박 일배. 아니 내절 그냥 내절이란 뜻이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치면 네. 되는 거를 내절이 뭐라고 이렇게 치면 아니, 되는 거를 왜 굳이? 저런 닉네임이 있나요? 그만하시고. 어디 있는데? 그만하시고 당신은 이제 사람 새끼 아니에요. 아니 뇌절이잖아 뇌절. 진짜 뇌절이네. 진짜 네, 그렇게 가 좋아하시는 운지 하시고요. 저 나가받으면서 운지 하시고요. 냉냉콘치님. 나이 좀 그만하시고. 냉? 냉냉콘치님은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생긴 거는 변우석 같은 저요? 얼굴에 변희봉이요? 변우석이요. 변희봉 아니세요? 침착해. 그러니까 변희봉 말고 변우석이요. 그리고 나 말했나? 그리고 착한 남자. 저네요.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접니다.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일배한 남자를 좋아하겠죠. 아니요 네. 저는 아니, 이상형 아니. 저도 이상형이 있어요. 문제 아직도 안 하셨어요? 어떤 일배하는 여자 이상형을 궁금해하겠어요. 저는 일단 골프공처럼 생긴 남자를 네 다음에 드릴게요. 골프공처럼 생긴 남자 좋아하는 피부가 골프공이요? 혹시 몸매가 그렇게 생긴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요. 아, 동글동글한 사람. 네, 그러면 레킹볼이랑 사귀세요. 네 알아서 할게요. 네. 네. 완전 본인 취향 그대로구만. 엄삼용 씨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구요? 엄삼용이요. 경신이가요? 저 사람이요? 예. 네. 엄삼용이 딱 골프공 그 자체거든요. 근데 그런 분은 아니었걸요? 닥치세요. 예. 아니 문제 언제 하시냐고 그래서. 아 지금 이 시간에 온지 못하죠. 정님이 다 떨어진다 그냥. 왜 자꾸 그렇게 단어를 쓰세요? 운동하지라 하네라고 하셔야죠. 아, 빨리 가서 하세요. 네 자꾸 그런 단어 쓰세요. 님들 일배예요? 님들 일배예요? 저는 나의 일배 충돌. 아유 일배 충돌. 어? 뭐라는 거예요? 본인이 일배를 한다고 남들 예, 다음 일배 충돌. 몰아가시. 아니 진짜 예 다음 일배 충돌. 귀처 개엽기 없네. 아 빨핑. 아, 냉냉본치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길래 변우석이라는 존잘남을 이상형으로 꼽아주셨어요? 저는 이선빈이요. 이선빈이면 이강수 여자친구 아닌가요? 아 진짜요? 냉냉. 와 진짜 예쁘신가 보나 보다. 아니 아니 안 예뻐요. 저 혹시 하얼빈 아니세요? 아 억울하게 생긴. 와 진짜 예쁘시네. 와 이분 개 예쁘시다. 아니 아니요 이선빈님이 예쁜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선빈님은 이렇게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또 야무진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계신데. 와 혹시 냉냉님 신체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그 156에 84kg요. 아 예? 156에 84요? 냉냉 저분이 완전 레킹볼이시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면 겨울 되면 눈사람이겠네요, 눈사람. 냉냉. 냉냉님, 구라치지 마세요. 목소리가 돼지가 아닌데. 냉냉. 돼지는 돼지를 알아보는 법이라고. 정신학 의장님이 키가 153에 몸무게 67kg라고 그랬거든요. 제가요? 네, 그랬잖아요, 저번에. 야, 그렇게 말해. 아니, 자꾸 영상 풀게요, 자꾸 그러시면. 뭐, 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올라와 있는데. 다른 방에서는 뚱녀가 아닌 척 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 새끼, 내가 뚱녀인, 내가 뭐 뚱녀 아닌 척 했나, 이 방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155에. 또 몰아가네, 새끼. 아, 155에 67kg였구나. 아, 2cm 더 컸구나. 제 뚱땡이는 쥐 아닌가? 네, 저 181에 112kg입니다. 내 다음 안경 벗은 뚱땡이. 그래도 안경 벗고 나서 여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는데요? 아, 그래도 코트님 정도는 잘생긴 거 아닌 거라고. 그렇죠. 코트님. 이 나이에 키가... 이렇게 영한 발상과 굉장히 좀 그 누구보다도 예? 영한 그냥 철딱선이 없는 방송을... 거 아닌가요? 철딱선이가? 아니죠. 네? 젊은 층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코트님을 끌지 않은 복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코트님은 키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키 엄청 크죠. 그러니까 181이에요, 2에요? 181이요. 그러니까 분명 완전 큰 거지. 컨디션 좀 좋은 181.7까지 올라가요. 주인단, 아. 주인단님은 키 난쟁인가 봐요. 네, 저 145입니다. 아, 남쟁이긴 하네. 아, 이거 세자세요? 네, 네, 네. 보스시네. 에. 형이라 불러라. 네, 닥치시고요. 딸기 우유 사와. 아, 네, 너무 내가 오늘 어떤 특정 방에서 너무 오래 있네. 왜냐면은 제가 또 그 직책이 있거든요. 토크온의 또 그 위계질서와 어떤 보안관이시군요. 보안관으로서. 업무를 좀 하러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도넛 가게 잘 들렸다 갑니다. 잘 가. 안녕하세요. 아기 토트 잘 가. 냉냉님. 냉?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씨발 새끼를 봐. 냉냉 터치. 따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하여. 아, 코트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뭐라고요? 어디 사는 몇 킬로세요? 몇 킬로는 왜 얘기를 해야 되죠? 정육점입니까?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야, 이 씨발 놈아, 외강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네, 뭐야? 곧 진짜 곧.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코트는 어떻고 일반인이면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방장님. 저도 어디 가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많이 듣는다고요? 진짜는 진짜를 알아본다고. 방장님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니, 진짜 코트인 것 같은데. 있는 게 왜 저러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소리로라도 자기 존재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죠. 말하는 게 웃겨가지고. 말하는 게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신 거에서. 아, 제 목소리가요? 목소리 네. 좋은 방장님한테 여쭤보죠. 방장님. 네. 제 목소리는 어떤 편인가요? 좋으세요. 상, 중하 중에 상 아닙니까? 상 정도는 아닌데 좋으세요. 상 정도는 아니라고요? 중 정도 되는 거. 저는 방장님 목소리가 10 핫타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신님. 정신님? 예. Yeah. 제 목소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 10 쌍타치죠. 감사합니다. 제 yeah. 가치를 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소리는 진짜 어디 가서 안 꿀리죠. 그쵸, 토크온에 얼마가 하셨어요, 그래서? 약간 연관되는 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떠오르시나요?
연관되는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제 목소리가 보통 목소리 좋으면 이제 뭐 연관되는 연예인이요? 네. 노래하는 램지? 램지요? 야. 아 저기 그 저기 노래하는 램지라고 최근에 이렇게 그 요리사분이신데 노래하시거든요. 아 그 고든 램지 말하는 거. 보통은 버튼.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좀 다녀. 뭔 소리야 이거? 방송 소리. 아 네네네네. 그 혹시 남배라고 아세요? 그 누구예요? DJ 적순 그 조콘 방송하는 애인데. 뭐 누구세요?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반장님. 네. 제 목소리는 어때요? 재민이 같은데. 초딩 같아요 초딩. 빨리 말해보세요. 초딩이라고요. 반장님한테 물었어요. 제 목소리 어때요 반장님? 네, 어려 보여요. 예? 어려 보여요. 아니, 어려 보인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상중하가 있잖아요. 저도 개시파타치요. 예? 개시파타치요. 코트님이 훨씬 더 좋으신데. 아 그건 맞죠. 저는 이제 그 방마다 돌아갈 때마다 혹시 코코님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하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혹시 이병헌 씨 아니세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네. 아 진 근데 진짜 코트예요? 네네. 아 여기서 네. 아, 이병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도 아... 자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 눈이 없으신가? 안녕이야. 아 나 아, 진짜. 뭐 강퇴를 하는 게 맞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관심을 줬거든요. 코트님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하셔가지고 막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닌데 저분은 듣기 싫은 목소리였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발성이 좀 타고났다고 해야 될까요? 네.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니까. 예. 주임 다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좀 나가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야 일부러 깐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으셨나요? 그러실까?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드셨나요? 토크온에서 이제 목소리 좋은 척하는 남자들 특징이 있거든요. 네네네. 일단은 약간 이성규님이 가장 목소리 좋은 사람으로 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어 근데 저 원래 저음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많이 해요. 아. 네 주임 단위 같은 게 아주 그냥 되게 근본 없는 경우죠. 네. 웃을 때도 이렇게 웃잖아요. 저렇게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 네네. 좋다는 얘기를 듣기 힘들죠. 코트님이 진짜 목소리 코트님이 노래 그 목소리 좋아지는 것 좀 알려주시죠. 일단 좀 타고나야 되고요. 타고나야 되고 또 목소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목소리도 좋아야 되겠지만 이제 또 거기에 맞는 걸맞는 지적 수준과 어떤 그 발성과 발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발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발성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일반적으로 네네. 예, 그러니까 주임 담임 같이 이렇게 뭐 주임 담임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지금 하셨던 것처럼 예, 네. 이러잖아요. 이렇게 안 네. 하고 여보세요? 네. 아, 네 맞습니다. 네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따가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상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랑 이제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이 얘기를 많이. 제가 들어. 혹시 대출 상담 아니죠? 아니요. 아, 예,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직 상담원 분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직책을 망각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죄송합니다만 상담에만 좀 집중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상담사가 이제 울고 갔겠네요. 네네네. 목소리에 취해가지고 또. 맞습니다. 제 3자가 봤을 때는 주인 단위보다 코트님이 훨씬 낫긴 해요. 그렇죠. 근데 유정님은 저한테 상이라고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또 10 핫타치라 하지 않았나? 근데 좋긴 한데 상타치는 아니긴 해요. 개소리세요. 씨발. 아니 미안한데. 유정님. 왜 갑자기 발자국 왜 빠개세요? 뒤지고 싶으신가요? 괜찮긴 한데 개씹 상타치는 아니잖아. 유정님. 네네. 대화를 왜 유정이 왜 입꼬리가 찢어지려고 하세요? 제가 좋은 거겠죠. 유정님 몇 살이세요? 전 나이 좀 있습니다.
저분 나이가 좀 있어서요. 저 30대입니다. 19살이요 저분. 유정님 몇 살이세요? 저 30살이요. 아 30살밖에 안 되셨구나. 비슷비슷하신 거 아닌가? 저 17살이에요. 네 저분 나이 좀 어리시거든요. 네 강태학 저 고1입니다. 강태학 코튼. 아, 저 고1이에요. 네. 경우에는 코튼님이 오심이니까 웃음이 끊이지가 아니시거든요. 예. 아무래도 네. 방에 있는 이제 베타 메일들 속에서 진정한 알파 메일을 본 유정팀이 예. 여기 혹시 헌츠킬러인가요? 원두신가요? 네네네. 근데 코튼님이 감부터 많이 타봤다는 소리 듣죠. 아. 근데 코튼님 왔고요. 아, 감 내려고 어필하려는 건 아닌데. 네. 아, 미안한데 그 담배 한 대 좀 피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감스트가 나요. 이미 났다 생각해요? 개소리 하지 뭐? 마시고요. 아니 감스트가 났다고요. 이게 문이 났다고 생각하세요? 아 딱 치시고 그 코트님 담배는 혹시 못 피시나요? 아 담배는 네네. 그 이태리산 그 담배를 핍니다. 이태리산. 아... 예. 이름은 뭐죠 혹시? 담배 이름은 우당입니다. 아 약간 내국어인가요? 네네네. 이태리어로. 혹시 어디 나라어죠? 이태리어입니다. 아 확실히 못 알아듣겠네. 빡대가리라가지고. 네네네. 제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고요. 알겠으니까 나가주시면 될까요, 주인님? 후담 역시 후두함 뭐 이런 말이. 조용히 하시고 있네. 존나 많네 진짜. 아 족같네 진짜. 아 유정님. 네. 아 이게 그 대화 주도권이 자꾸 저희 쪽으로 많이 와가지고. 괜히 죄송한 마음이 좀 드는데요. 유정님이 이 방을 파괴된. 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유정님이 말씀 안 하신 탓도 있죠. 아, 뭐 근데 저는 듣기 좋았어요. 와, 어 순간 설렜습니다. 마시고요, 코튼. 좀 목소리가 어, 그러니까, 좀 아, 듣기 좋았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어 순간 제 전 재산을 저분에게 갖다 바칠 뻔했어요. 유정님. 목소리 너무 달달한 거 아닌가요? 당도 한 16브릭스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달달한 목소리. 네, 좀 친추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유정님 뵙게 되면 꼭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 네네. 무슨 일 하세요? 확실히 진짜들끼리 만나니까 다르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무슨 일 하세요? 끼리끼리 논다고 잘 어울려요. 네. 유정님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백수시네요, 백수. 버추얼 유튜버 아,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맞죠? 팩트죠? 아, 버추얼 유튜버 하고 있죠?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그냥 땅굴이나 뒤지게 파고 있겠죠? 어, 넥사인가요? 하실 것 같은데, 스플라지오 같은 거 하실 것 같은데. 아, 목소리로 하시는 직업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약간 상호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상호. 유정님 아 너무 빠르게 마시고요. 그럼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게스트 방송을 나와주실 수 있나요? 어 진짜 방송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분 유명하세요. 네. 약간 어, 몰라요. 왜 기준이 엄청 엄격한 거냐고. 그 만약 옷 찢으면서 날씨 기준 왜 이렇게 엄격해요, 님들아. 분이시거든요. 근데 꼭지 나오는데. 왜 나 그걸로 기억을 하고 계시지? 제가 솔직히 마인크래프트를 좀 했습니다. 유정님 옷도 잘 찢어보신 것 같은데 저한테 비법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가리 닥치세요. 예. 아니 옷 찢는 법 좀 알려주세요. 유정님. 그 네. 대답을 좀 하세요. 제가 불러볼게요. 대답을 자꾸 안 하시면 제가 깡패로 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유정이 들리세요 혹시? 유정님 나중에 방송 한번 나와주실 수 없어요? 어, 아니요. 버벅거리시죠. 안 됩니까? 유정님. 네네. 제가 단독으로 물어볼게요. 저분 방송 게스트 나오면 나가실 생각 있으신가요? 누가 말하는 거야? 아니 코트님이 게스트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인연이 된다면 저희가 만날 수 있겠죠. 그때까지 아디오스. 네. 빨리 나가주세요. 노래방 한번 가볼까? 노래방 팝이랑 합쳐진 느낌인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보컬 트레이너고요. 좋겠다, 보컬 트레이너. 네, 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고음으로 하면 퉁퉁이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법처럼 못 부를 것 같은데 왜?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그 꿈속에는 아세요? 꿈속에는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꽥꽥대 볼게요. 네. 후렴만 불러주세요. 반죽 깔고 개지랄 병 떨지 마시고요. 예. 개지랄 병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아니, 왜, 야, 기분 좋다를 왜 드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꿈속에 너를 사랑하라고, 아직 사랑했나봐. 별로예요. 꿈속에 너를 사랑했나봐. 아니, 사랑인가 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잘했는데. 방금 부르실 때도 있잖아요. 어? 이런 시벌 새끼를 봤나? 막방 한번 가볼게요, 막방. 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저 같은 토폰 전형적인 뚱녀는 안 돼요. 박인준님, 본인을 네. 뚱보라고 생각하세요? 몇 킬로신데요? 50.8kg. 50.8kg는 뚱보가 아니죠. 키는 몇인데요? 키가 중요한데. 158.8이. 그 정도면은 일단은 뭐 뚱보라고 하기에는 그냥 통통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아, 하지만 저는 뚱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다른 사람들의 미적 기준에 본인을 자꾸 스스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온 저분이 155에 100, 아, 저기 67kg거든요. 저런 사람들을 저런 사람들을 보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 뱃속에 뚱보균이 있나 봐요. 뚱보균. 뚱보균은 뭐야? 아, 살이 안 빠지는데 뚱보균이 있나 봐요. 아. 살이 안 빠지는 건 님이 너무 꾸역꾸역 처먹어가지고 그런 거고요. 아, 안 먹었는데요. 아, 그런 분도 있나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뚱뚱해지고 음식 존나 처먹은 걸 균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세요? 내가 밥을 먹으면 밥을 뚱보균이 먹나 봐요. 아니 그러면 뚱보균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죠? 똥이요. 아, 똥을 안 가고 뚱보균이 본인의 위장 속에서 자꾸 이렇게 갉아먹고 이제 몸에 자꾸 지방으로 바꾼다는 거죠? 네, 뚱보균들이 제걸 먹어치우나 봐요. 아니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님이 존나 처먹어서 그렇다고요. 주부도 지지해보신 건 인정 안 하네요. 근데 반장님 왜 화를 내세요? 아,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어요. 010-5723-1633 장난전화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니, 죄송합니다. 순간 장난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멋지다 연진아. 노래하는 코트 아직도 있어요? 네, 아직도 있습니다. 그 막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 건지 재미없습니다, 그거고. 해보님. 광장님. 네. 마이크랑 입 조금만 떼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태풍이 오고 있거든요. 조심 좀 해주시고. 방장만 아니었으면은 이미 개 취급 당했을 목소리거든요. 광장님 왜 남자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죄죠. 왜요? 왜 죄죠? 남자가 중요한 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얼굴이겠죠. 그렇죠. 본인의 얼굴이 중요해.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저질러셨길래 지금 현생에서 이렇게 얼굴에 뚱보균과 곰보균을 가지고 계세요. 저요? 예. 아니 저는 뚱보균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얼굴에 곰보균이 있으시잖아요. 곰보균도 없는데. 완전 곰팡이 새끼네요. 아,
박연진님.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3살이. 23살이요? 23살이요. 말씀 좀 똑바로 하시죠. 진짜 노래하는 코트였네. 네, 맞습니다. 23살이. 뻘하게 웃기네. 진짜 노래하는 코트는 뭐 달라집니까? 레버님. 그냥 신기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또 노래하는 램즈가 유행이라서. 노래하는 램즈. 네, 코트는 좀 옛날 사람이고. 노래하는 램즈는 뭐예요? 네, 노래하는 램즈가 요즘 유행입니다. 박윤진 씨. 네. 그 더글로리를 감명 있게 보셨나봐요? 아, 네, 재밌더라고요. 성대모사 해주세요. 박연진 성대모사. 이미 하세요? 죄송합니다. 철저하게 무시당하는 게 아주 웃기네요. 님이 하세요를. 연진아, 너 뭐 어린 거? 너 뭐 언제까지 어릴 거니? 내년에도 어릴 거니? 후년에도 어릴 거야? 아니, 이 어리기만 한 년아. 참 시발년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방금도 송도병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 언제 그 박연진 씨가 연진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친. 욕 안 하고 싶은데 박연진 따라하려면 해야 되거든요. 다치세요 일배련아. 대상 포진 걸린 새끼 같아요. 네. 이런 시아현이. 깜짝아. 박연진님. 네. 그 토큰 언제 접속 종료하실 건가요? 저 할 게 너무 많아서. 아, 뭔가 켜놓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아, 네. 저 누가 좀 많이 떠들어줘야 돼. 아, 제가 그럼 실제로 옆에 가서 좀 귀에다가 대놓고 ASMR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부럽다. 제가 잘 떠들거든요. 아니요. 예?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네. 연진아, 해줄 때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네. 철저하게 무시하네.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무시받는 듯한 느낌이 어때요? 저 새끼가 저를 무시하는 게 저 새끼라니. 저 새끼라니요.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그 지방에다 막아주고 있어가지고 뚱보균을 제발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가라 뚱보균. 아, 그 간호사분 있는데 거기 한번 물어보세요. 가서 가라 뚱보균. 시발 뚱보균이란 게 존나 어우, 웃기다. 기름 냄새. 어우. 기름 냄새. 박현진님. 네네. 그 기름 냄새는 본인 엄지발톱 밑에 있는 이끼 냄새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연진아 좀 씻어라. 죄송한데 님은 위에서 님 발 못 쳐다보잖아요. 펀치라인 지렸다. 정신화 부장님. 뚱뚱하다고 한마디 공격당하니까 정신 못 차리죠? 예? 뭐라 했는데요? 님 발 못 쳐다본대요. 아니 저분이 아까 저보고 신음소리 내달라고. 나는 밑에 아 진짜요? 네. 제가 언제요 십새끼야. 웹사이트방에 있는데 웹사이트방에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노 웹사이트방에 있었는데 내가 언제 그랬노 박연 웹사이트방에 있었는데 십새끼야 뭐예요. 여의예요 여의? 십새끼야 십새끼야 아니 미친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노 십새끼는 좀 심했네 쥐새끼. 야 랩할 때는 원래 어? 그런 소리를 내 이렇게 막 야! 어! 야! 뭐 이런 소리 낸다니까? 그게 신음소리냐? 어? 난리지 마라. 이방저방에서 업보를 많이 싸우셨네. 정신화 부장님. 추임새도 추임새. 업보 많이 싸운 거 없습니다. 내보내세요. 뚱보균이나 없애세요. 가라 뚱보균? 이제 오늘 이후로는 마치지 맙시다 보통씨. 예? 이만큼 놀아드렸으면 됐잖아. 예? 당신이랑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연기하노. 꺼져 이제. 호호호. 너같이, 너무 멋있다. 너같이 뚱보균이 가득한 여자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뚱보균은 제일 많이 보균한 사람 누구? 노래하는 코트! 아이 저 새끼 저거 너스레가 많이 늘었네. 야 완전 뚱보균 그 자체는. 아 새끼. 인정? 응? 인정. 당장님. 네.
아니에요. 불렀다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여지 주는 거 더러운 여우들의 수작인데 왜 방장님한테 자꾸 그렇게 치마 폭에 감싸려고 지랄 발광 연병 꼴까 어떠세요? 박현진님 박현진님 네네네 생김새는 당신은 박현진이 아니라 박상면 씨 아니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만하시죠 생김새가 박상면이에요? 네 박상면이 누구지? 정신 아그장님. 예. 본인은 타짜 원아이드잭에 나오는 물량감 닮았잖아요. 예? 그 배우분 이름 뭐였나? 호이씨. 아. 우연. 맞아. 그 배우분 이름이 우연이야 우연. 아. 앞으로 이제 당신 물령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 존나 웃기네. 어? 한번 쳐볼게요. 네. 누굴 얘기하는 걸까? 우현. 뒷목 잡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우현이에요? 우현? 네네네. 아 존나 웃기네. 사진 봤다 지금. 제 새끼 지금 충격 먹었다 지금.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놀랬다 지금. 힐런트 영화 배우 이분 얘기하는 거 맞죠? 네네네. 내 다음 물령감. 내 다음 물령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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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이 안 나온다 지금 이 새끼. 아 대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어쩌라고요? 박윤진 씨. 와 이제 한 대씩 주고받는 게 되게 웃기네. 연진 씨. 완전 머리. 강원님도 왜 자꾸 불러 안 났지? 박연진 씨, 제가 부르잖아요. 저 강원님인데 왜 자꾸 불러요? 왜 제가 자꾸 부르면 안 돼요? 아 좀 족 같긴 해요. 이런 씨발년만 야 씨. 에이 씨발. 수고하세요. 나가자 이제 그만하자. 어. 재밌었다. 오늘 약발방도 인정? 오줌 싸고 올게요. 오듐. 오듐.